You make me dance. 멜프 촬영하러 왔습니다. 두 인물이 나와요. 요정다연 그리고 사람다연. 지금은 요정다연이에요. 요정다연이 와서 창가로의 여유를 즐기고 있는 모습. You make me dance, you do. You got my heart beating rhythms when you move. Don't need no plans, feeling loose like there's a rainbow. 되게 많은 노래를 찾아봤는데요. 밝은 노래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밝은 노래를 막 찾아보다가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곡이다 선택을 하게 됐어요. 또 제가 이따 마법을 부리거든요. 지금 마법 부릴 거예요. 뚜루뚜루뚜루 어쩌고저쩌고 얍! 뭔가 주문을 외워야 될 것 같아. 레드비 세미프리 얍! 트와이스 트와이스 잘하자 얍! You got a way to make a problem disappear up to the clouds. 맞아요. 저의 아이디어. 제가 이거 그리자고 했거든요. 근데 메이크업 쌤이 너무 예쁘게 잘 그려주셔가지고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포인트가 볼터치예요. 사실 지금까지 숨기고 살았거든요. 오늘이야 공개가 되네요. 오늘 특별히 날개를 좀 펼쳐봤어요. 저 봤어. Happy birthday. 제 생일 이렇게 축하해주는 그런 것도 있는데 원수들의 생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수들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었어요. 언제든지 볼 때 원수한테 생일 축하해주고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을 하고 싶다고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Happy birthday. 지금 벽지를 뜯어야 되는데 이게 한 방에 잘 뜯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색도 너무 귀엽죠? 오, 귀여워. 해피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예쁘다. 네, 오케이입니다. 지금 대형 케이크에서 제가 짠 하고 등장하는 씬인데 사람 다현과 요정 다현이 만나는 그런 씬입니다. 두파. 어떤 게 나요, 원쌤? 1번. 아, 네. 제가 항상 원수들한테 정말 큰 선물을 받아서 저도 보답을 하고 싶어서 이거를 준비를 했는데 원스가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또 원수들한테도 뭔가 에너지 줄 수 있는 좋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준비를 했어요. 재밌게 귀엽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부족하다고 난 느끼겠지만 기본에 충실한 태도일 뿐이야. 우리 둘 사이 팬팬한 긴장감 놓지. 이제 요정 다현은 끝났어요. 이제 요정 다현은 다시 우리의 제가 있던 곳으로 이제 날아갈 거거든요. 사람 다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요정은 갑니다. 뾰로롱. 요정 분께서는 본인이 사는 나라로 갔거든요. 이제 사람 다현 변신한 다현입니다.
재밌는 생일 파티를 할 거예요. 파티할 준비가 됐나요? 네. You make me dance, yeah, you do. You got my heart beating rhythms when you. 그거 되게 재밌던데 그렇게 얼음 깨가지고 펭귄 떨어뜨리는 거. 그거 뭔지 알았어. 또 뭐 있죠? 아 옛날에 부음악을 진짜 많이 했어. 무인도에 갇혀서. 이제 19이야. 아까 그 케이크다. 아까 그 제가 세트에서 나왔잖아요. 케이크 세트. 그 그대로. <웃음> 아니 뭔가 스포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분에 뚜뚜루뚜루뚜루 뚜뚜루뚜루뚜루 베이비 굿문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 노래 중에 베이비 굿러브를 가져와서 녹여냈어요. 원숙은 알 거예요. 재밌게 잘해주셔가지고. 아이고! 가미야,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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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미. 이런 촬영 너무 좋아요. 옷이 편하니까 자유로워졌어요. 가미야! 가미야! 아무리 불러도 그녀는 돌아보지 않아. 느낌을 주고 싶어서 집에서 파티 홈파티 많이 하잖아요. 여기 우리 집이거든. 여기 우리 집이에요 진짜.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 셰프하고 두빠 고생하셨습니다. 전 여기서 자고 갈게요. 세팅이랑 그런 착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막 뒤죽박죽 사실 찍고 있는데 어쨌든 내용은 다음날 생일을 준비하는 사람 다현입니다. 이제 케이크 만들고 홈파티를 준비를 하는 거죠. 설레하면서 케이크 만들어 가볼까요? 와 진짜 가려워. 평소에 요리 안 합니다. 왜냐면 할 여유가 없거든요. 근데 저도 또 하면은 잘합니다. 마음 먹고 하면. 우유. 50이요? I love 우유. 60이요? 그럴게요. 이게 생각보다 뻑뻑해가지고 잘 안 가려요. 어? 저 지금 좀 잘하지 않았어요?
first time. 해안 9시 기상, 생일 케이크 만들기, 기념 사진 찍기, 까미랑 놀기. 쟤 안 돼요. 다부리. 제가 챙겨왔어요. 오늘 쓰려고. 제 방에 있는, 제 서랍 속에 있던 다부리를 꺼내왔어요. 귀엽군. 네. 우와, 이거 볼 수 있어요? 카메라로? 오,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오. 약간 비행기 안에서. 지나가는 길 들렀어요. 귀여운 척 하는 거야? 또 더 가봐. 고마워. 꼭 싸우려고 그랬는데. 나만 떴지? 렌즈가 좀 다른 거다? 어, 맞아. 갈색이었어. 채영이는 이런 사소한 변화도 진짜 알아채줘요. 역시 알아채요. 전 찍어주려고 내가 아까 막 찍었단 말이야. 진짜? 케이크 너무 예뻤어. 진짜? 어. 그 내가 만든 거. 아, 진짜? 어. 이상한 표정이. 진짜? 그래? 어. 엄청 크던데 케이크? 어. 3단 아니었어? 맞아. 귀여워. 고맙다. 채영이 정이 나. 여기 어, 이번 멜프는 되게 저도 많이 참여를 한 것 같아요. 저도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또 감독님이랑 또 언니들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어떻게 영상이 만들어질지 너무 기대되고 또 제 생일을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도 우리 원스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스. 그리고 채영이도 고마워, 진짜. 채영아, 고맙다. 다현이의 멜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Happy birthday!